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향후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 전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첨단 기기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의 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체온의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이를 증폭시키고 웨어러블 소자 전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글로벌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열전소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이 향후 체온이나 맥박 센서 등과 결합된 소자로 만들어져 데이터를 무선 수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나 환자의 모니터링, 애완동물의 위치 모니터링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